사랑 여러분, 12월 10일 새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또 12월 10일 목요일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묵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현재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나 인류 문명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하거나 수양을 잘하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자신들이 믿는 바를 잘 몰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잘못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새삼 올바로 깨닫고 확신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삼절별 해설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바울은 어제 묵상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6절 10절까지 구원의 단계, 신학적인 용어로 또 구원의 서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말씀 1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처지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죄인으로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대가로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육신이 죽으면 그 죽음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로 인한 악과 고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과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종교에서는 선한 행위, 또 수양 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수 있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다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또한 새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를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6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기 위한 주된 구절이며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원리 또는 구원의 통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영어로 by grace는 구원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는 구원의 원리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케 하는 구원의 통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3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인공의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또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곳 에베소로 와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기간 중에 때로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훗날 감옥에서 본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에 멈추지 않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상기시키며 기억하게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역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명심합시다. 바울은 10절에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작품, 영어로 핸디워크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작품이란 예술 작품, 즉 걸작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2장 20절, 2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한 집, 즉 하나로 연합된 성전,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를 저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명교회에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작곡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2 바이올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에게 은사와 능력도 있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만족한 협력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2 바이올리니스트를 보면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다윗에게는 친구인 요나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제자 엘리사가, 그리고 19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무디에게는 생키가, 또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바리톤 음성으로 멋지게 노래한 조지 비벌리 쉐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명교회,
오케스트라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제가 제2 바이올리니스트의 한 명으로서 함께하는 즐거운 사역을 감당하는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명교회가 제2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가득 차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폴란드 성탄절 캐롤 찬송가인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Infant Holy Infant Lowly라고 하는 찬송을 소개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이 1967년 개편 찬송가 90장에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세기 새 찬송가에 새롭게 번역하여 실렸습니다. 폴란드어를 영역하고 곡조를 편곡한 사람은 영국의 음악가인 에디스 리드 여사입니다. 이 번역은 1921년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이후에 세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멜로디는 옛 폴란드 캐롤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올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쁘게 이 캐롤을 함께 부르십시다. 세명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